안녕하세요, 시디맨입니다. 지금 PJ660이 있고요. 지금 프로젝트 기능 이용해서 지금 앞에 삼각대 올려놓고 프로젝트를 싸서 지금 앞쪽에 하얀 판을 두고 지금 그 위에 올려놔 봤습니다. 지금 초점을 조절하면 허리가 나왔다가 초점 조절하면 지금 선명히 나오고요. 화질은 이 정도 되고, 근데 좀 크기를 많이 크게 하면 지금 앞쪽에 미니 스튜디오 판을 지금 놓고, 흰색 판을 놓고 거기 위에다가 쏘고 있는데요. 화면이 좀 커지면 좀 멀리서 보니까 화면은 잘 보이긴 하는데, 조금 선명도는 조금 떨어집니다. 근데 이 정도 화면은 볼수 있을 정도 되고요. 거리는 지금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 정도 거리에서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좀더 가까이 가져가면 좀더 많이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. 실제로 가까이 좀 가져가서 나와봤습니다. 지금 놓으면은, 네, 화면이 좀 작아져서 지금 느낌상으로는 한 15인치보다는 조금 큰 화면에다가 지금 보고 있는 느낌 정도 되는데요. 화면은 많이 선명해졌습니다. 눈으로 보기에도, 네, 지금 이 정도 많이 선명하고요. 이 정도면은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. 좀 거리가 좀 멀어져도 좀 조금은 더 멀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. 네, 이 정도. 그리고 만약에 더 거리를 멀리 했을 땐 제가 지금 흰색 판 말고 더 위로 쏴 보겠습니다. 쏘면, 네,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정도면 지금 한 느낌상으로는 한 각도가 좀안 맞았는데, 네, 느낌상으로는 한 50인치 TV 놓고 보는 듯한 크기로 됩니다. 네. 지금 벽지에 무늬가 있어서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, 네, 흰색 판에 놓고 보면은, 네, 볼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근데 프로젝터 쓴다고 해서 뭐 되게 고성능의 프로젝터를 싸서 보는 정도의 화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네, 간이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지금 이 정도 옮기면, 네, 이 정도 화질이 되고요. 이 정도 크기면, 네, 멀리서 봐도, 여러 명에서 봐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. 네, 간단하게, PJ660의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